연장선이 통과하게 하고 큐를 길게 그대로 밀리기. 원본 속도 그대로입니다. 그림과 같이 겨냥점은 두 적구의 구심점 연결선과 1적구의 적도와의 교차점으로 제1적구의 뒤편에 있습니다. 밀어치기 실제 장면입니다. 탑법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어치기 겨냥법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설명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구가 갈 곳이 작은 공 쪽이라면 이 작은 공과 제1적구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이 선과 제1적구의 뒤쪽에 있는 적도, 즉 원주죠. 이거와의 교차점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이 교차점은 겨냥점으로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밀어치기 동영상입니다. 공의 배치입니다. 1적구가 가운데 있고 노란 공이 수구. 지금 2번 공이 제2 목적구인데 2번 공을 맞추는 것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4번은 90도 각도죠. 2번은 135도가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2번 공을 맞추는데 제1적구의 겨냥점은 제2적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수구는 12시 방향 3팁을 줍니다. 뒤에 있는 그 점, 1적구의 뒤에 있는 그 점을 겨냥하고 밀면 되죠. 가운데 그림은 원본 그림입니다. 부산에 있는 하이런 카페에서 가져왔고 출처는 네덜란드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그림의 왼쪽에 원이 두 개 있죠. 자, 위에 있는 것은 두께죠. 밑에 있는 것은 당점으로 상단 3팁, 그 빨간 것이 상단 3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냥점은 두께나 같은 개념이지만 두께는 변화가 많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 제1적구의 한 점인데 그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빨간 공이 1적구, 밑에 있는 노란 공이 제2적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수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적구에 있던 겨냥점은 연두색 점인데 이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선을 따라서 노란 공을 갖다 붙여보면 서로 맞닿는 점이 되겠죠. 1번부터 7번까지 수구가 어디에 있건
변형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당점만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숙으로 1족구와 2족구를 직접 맞출 때 두께와 당점을 정해야 하는데, 두께를 겨냥점으로 봤을 때 제1족구의 한 점인 겨냥점은 제2족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숙의 상하당점은 제1족구를 기준으로 제2족구가 북쪽에 있으면 상단을, 남쪽에 있으면 하단을 치면 되죠. 이제 남은 것은 팁수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림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을 수평과 수직이 아닌, 즉 점이나 선의 개념이 아닌 면적의 개념으로 보기 위해선 그림처럼 대각선으로 90도씩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제2족구가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면 2팁을,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면 3팁을 줍니다. Q로 제1족구를 겨냥하면 Q의 선이 남북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노란 공과 노란 공을 연결한 선이 되겠죠. 남쪽과 북쪽은 각각 제1족구를 기준으로 이 선에서 45도 이내에 있습니다. 북쪽은 밀어치기 지역, 남쪽은 끌어치기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극지방에 가까움으로 강력한 밀어치기와 강력한 끌어치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석에서 남극과 북극이 자성이 강하듯 당구에서도 극지방에서는 강력한 추진력,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Q의 방향에서 45도 이내인 극지방에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3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2족구가 Q선에서 45도 이내에 있으면 3팁을,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2팁을 주면 되겠습니다. 겨냥점은 제1족구에 있는데 제2족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두 공의 연결선과 적도와의 교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점은 1족구 기준 남북으로 분리하면 북상남하, 북쪽에 있으면 상단을, 남쪽에 있으면 하단을, 북쪽에 있으면 북쪽을, 남쪽에 있으면 남쪽을, 북쪽에 있으면 12시 방향을, 남쪽에 있으면 6시 방향을 치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남쪽, 북쪽 지역에서는 3팁을, 그 외에서는 2팁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2족구가 Q선에서 45도 이내인 135도에 있습니다. 또한 1족구보다 북쪽에 있으므로 상단, 즉 12시 방향 3팁을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겨냥점은 제1족구의 한 점으로 제2족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퀴즈 형식으로 당점과 팁수를 알아맞히면서 시연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제2족구입니다. 이번에는 1번 공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1번 공은 제1족구의 북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점은 상단일까요? 하단일까요? 팁수는 2팁과 3팁 둘 중에 고르게 되는데, 지금 1번 공은 Q선에서 22.5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Q선에서 길어진 각도가 45도 이내일 땐 2팁인가요? 3팁인가요? 예상하신 것처럼 당점은 상단 또는 12시, 팁수는 3팁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행 장면을 보겠습니다. Q선에서
22.5도 기울어진 1번 공을 치겠습니다. 겨냥점은 제2족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12시 방향 상단 3팁을 주고 밀어칩니다. 2번 공 맞추기입니다. 당점과 팁수를 생각해 보세요. 1번 공과 조건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상단 3팁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연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의 배치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수구, 가운데 제1족구, 왼쪽에 제2족구가 있습니다. 수구로 제1족구를 맞추고 이어서 제2족구를 맞출 때 밀어치기 배치이죠. 수구에서는 당점을 그리고 제1족구는 두께를 봐야 될 것입니다. 수구의 당점은 밀어치기니까 12시 방향 3팁. 제1족구의 두께는 두께라는 개념보다 겨냥점이라는 개념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겨냥점은 요 흰 점이죠. 요 흰 점은 제1족구와 제2족구를 연결한 이 검은 선, 그리고 제1족구의 원둘레, 지구로 말하면 적도죠. 원주, 적도와 교차한 점, 이 원주와 선과 교차한 지점이 바로 요 흰 점인데, 이 흰 점이 겨냥점입니다. 이 겨냥점은 제1족구의 한 점인데, 이 점은 이 제2족구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제2족구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점에서 서로 닿겠죠? 여기와 여기가 서로 접촉할 것입니다. 볼록 나온 적도끼리 만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제1족구의 한 점인데 이 점은 제2족구와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에 있는 점입니다. 이 겨냥점을 겨냥해야 되는데 Q로 이곳을 겨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Q의 연장선이 이 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겨냥점이 제1족구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으로 보이지 않은 곳이죠. 공간 지각력이 좋은 사람은 이 부분을 거의 가까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겨냥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흰 점 대신에 눈에 보이는 파란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파란 점은 샷을 하기 직전에 엎드려서 보이는 이 제1족구의 가장 뒤쪽 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제1족구의 북극 정 가운데 거기서부터 이곳 적도까지 파란 점을 한 10개쯤 쭉 찍어 놓고 엎드려서 최대한 뒤쪽에 보이는 이 점은 아마 여덟 번째,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 정도의 점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이는 편이죠. 그래서 겨냥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본다면, 이흰 점은 제1족구와 제2족구의 중심점, 구심점을 연결한 그 선과 제2족구 쪽으로 적도. 그러니까 이 선과 적도와 교차하는 점, 이 점이 원래 겨냥점입니다. 그러나 이 파란 점은 적도가 아니죠. 이 파란 점은 엎드렸을 때 최대한 뒤쪽에 보이는 선이기 때문에 수평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평선 또는 수평선. 이제는 정의가 달라집니다. 이 겨냥점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겨냥점이죠. 이 겨냥점은 제1족구와 제2족구를 연결, 구심점을 연결한 그 선과 제1족구의 뒤쪽으로 최대한 멀리 보이는 수평선, 지평선과의 교차점이 되겠죠. 다르게 비유하자면, 꽝 대신 닭입니다. 실제 겨냥점이 흰 점인데, 이 점이 꽝이라면, 이 파란 점은 닭이 되겠죠. 꽝 대신 닭. 만두를 만들 때, 꽝 고기를 넣으면 제일 맛이 있다고 하는데, 꽝 고기가 없으니 닭고기를 쓰는 것이죠. 꽝 대신 닭이니 분명히 맛의 차이도 있고 여기처럼 오차가 나옵니다. 제2족구가 멀리 있지 않다면, 가까이 있다면 이런 오차점은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족구가 아주 멀리 있다면 이 작은 오차가 끝에서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2족구가 멀리실 때는 이 오차를 감안해서 처음에 보이는 파란 점을 겨냥하고 느낌만으로 약간 왼쪽,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왼쪽을 느낌만 가지고 겨냥하면 상당히 확률이 높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2족구가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왼쪽이죠. 이 제2족구가 오른쪽에 있다면 약간 원래 겨냥점보다 오른쪽을 겨냥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밑에 있는 설명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